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예,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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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축복합니다. 찬양했죠. 예, 저는 아주 감동이 되고 참 좋아하는 참 축복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이웃에게 축복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함께 또 저를 또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시는 뭐 남한 장군 이야기 뭐 어릴 때 그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우리 일생이 어떤 일생이에요? 믿음의 일생이에요. 그죠? 예. 저는 늘상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예,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음식을 대할 때 그 안에 독이 들어있지 않고 또한 내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 예, 그것을 알고 안심하고 믿고 음식을 먹어요. 그죠? 당연하지 그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죠. 비행기 걱정스러우면 불안하면 어떻게 타요? 창공에 떠서 가는데 그죠? 나를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비행기도 탑니다. 예. 요즘에 전공의들 의사들 파업 때문에 문제가 참 많고 뭐 신문에 보니까 나를 이제 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환자들이 한 이야기가 그대로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예, 잘, 더 좋은 일들이 잘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데 환자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믿음보다 한참 위에 있는 영적인 믿음 또한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 영적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여 기적을 창조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이 정도 되고 나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가는지 어느덧 벌써 4월이에요. 우리 예, 성부영신 신년 예배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그새 그저 3개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세요. 예,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 이런 뜻을 갖고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저는 이제 이때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참 기가 막힌 아슬아슬한 그런 때도 굉장히 많았었고 사단에게 먹힐 바 되었던 때도 굉장히 많아서 아주 위험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돌아보면 아 기가 막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와 같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요즘에 중대형 교회들은요 저희 교회는 못하고 안하고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뒤에다 자막을 다 띄워주죠. 앞에 화면에도 자막을 띄워줘서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뭐 앞뒤로 다 뜨기 때문에 눈만 딱 이렇게 들면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또 얼른 11장 6절 딱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찾게 됩니다. 성경을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두가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이런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죠.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절망에 처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 절망에 처한 사람들 오늘 말씀 가운데 절망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나만 장군. 기가 막힌 장군인데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죠? 1절에 보면 아람왕의 군대장관이에요. 나만은 그냥 장관도 아니고 군대장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주인 앞에 아주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군대장관 나아만이 아람을 예, 구원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나병 환자였더라. 지금은 나병이 뭐 약 먹으면 고치죠. 근데 그때는 불치였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5장 1절에 제가 읽은 대로 예,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성경은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그가 군대 장관이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다. 나병, 한색병이라고 하죠. 요즘에 때는 기원전 9세기 예,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대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북왕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요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예,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나라를 구하는데 큰 공을 세웠지만 나병 환자였더라. 육군 참모총장이면은 예, 제가 이거 그 군대 그 직급의 그 등급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별이 몇 개 아니겠어요, 그죠? 별로 몇 개는 될 것 같아요. 한센병이라는 것은 전염성 있는 병균인 세포에 침투해서 세포를 죽여서 피부가 썩어져 들어가서 심해지면 눈이 멀게 돼서 죽는 이런 병. 그때는 약이 없었습니다. 예, 3000년 전에는 1873년 노르웨이의 한센 박사가, 이름이 한센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한센병 나병균을 발견해서 그때부터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해요. 1873년이면 지금 2024년이니까 예, 뭐 한 몇백년 전이죠.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니 이 나병이 전염병인데 한센균이, 한센식병이라고도 부르는 이 병의 균이 들어와서 잠복하는 기간이요 9개월에서 2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9개월에서 20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걸려도 모르는 거예요. 40살 된 사람이 20살에 걸렸어. 모르고 40살에 발병이 되는 거죠. 예, 언제 내가 전염되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20년쯤 지나서, 아니면 9개월이기도 하네요. 9개월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20년쯤 지나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피부가 갈라지고 피부름이 나고 감각이 없어져 안 아파. 예, 잘라도 안 아파. 그죠? 그래서 급기야 눈도 멀게 된다. 실명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이 한센병 환자들이 많은데 24개국을 제외한 약 170여 개국에서 만 명에 한 명 정도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하네요. 예, 지금은 약이 개발돼서 5년에서 20년 동안 약을 복용하면 예, 병이 완치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보면요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겠다. 저도 아마 한 예, 100년 전에, 100년 전뿐 아니죠. 100년보다 좀 가깝게 한 50년 전, 아니 한 60년 전에 만약에 이런 제 증세가 이렇게 있었다면 제가 여기 서서 설교를 못했을 거예요. 예, 약이 개발된 것은 지금부터 약 150년도 안 되기 때문에 3000년 전에 그 병이 걸리면 반드시 죽는 병이다. 그러니 남한 장군은 장군이면 뭐예요, 그죠? 예, 장성이면 뭐하겠어요? 몸에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피고름이 납니다. 그러다가 손과 발과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멀게 되는, 그래서 결국 세상을 떠나는 병에 걸렸어. 나만 장군은 전쟁에 나서는 위대한 용사이고 큰 공을 세워서 그가 돌아올 때는 온 국민의 환호 속에 있었지만 가보단의 몸은 나병, 한센병으로 썩고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 죽어가는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이 절망과 고통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 평생 불구의 몸으로 지내는 사람들,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절망을 가져다 줘요. 예, 저도 아주 지금도 보면은 막 그 돌덩어리 같은 것이 저를 막 내리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가장 힘이 들까요? 다리가, 무릎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아주 무릎 관절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무게를 제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절망들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겁이 안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직 멀었지만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면은 제 말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정말 그렇네, 갈 곳이 있으니 얼마나. 근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꼬마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예, 서너 넉 살 때 제 기억이 있을 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죽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깜깜할 텐데 너무너무 무서워. 내가 없어져 버리고 아무 기억도 없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몇 살 때부터 했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때 생각 때는 하나도 안 나고 요즘에 엄청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갈 고향 본향이 있고 누구 말 맞다나 어떻게 알아? 네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뭐 그런 생각 저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죠? 예, 맨 꼬랑지를 해도 그죠? 문지기를 해도 붙여주실 거니까 예, 가가지고 회초리를 맞든 야단을 맞든 어쨌든 간에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 걸로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고 지옥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뭐 여기 있으면 어떻군데 여기 있을 때 너무 공고할 때가 많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온 손에 힘을 다 여기 강단을 이렇게 짚고 전에도 이 강단 하나 사가신 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 강대성이 없었으면 저는 설교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자 사놨잖아요. 우리 앉는 의자. 엊그제부터 제가 그 의자가 여기 와 있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나빠요. 관절이 너무 심하게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 앉아있으라고 그래서 앉아있어도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찬양할 때 함께 찬양을 해야 되고 제가 앞을 봐야 되고 이렇게 또 순서나 이런 것들의 그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조정도 해야 되고 또 언뜻언뜻 성령이 주시는 찬양이 있을 때는 또 그걸 또 넣기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마음대로 편안하게 한 곡도 제대로 못 앉아있고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몸 상태는 이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 나를 알고 계시는 걸 거고 예 아까도 제가 잠깐 찬양 중에 예,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결국은 봄 종례는 이렇게 될 건데 그걸 내가 보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서 언제 깨어날지 모르고 그냥 코마 상태로 누워있는 분 예, 바라보는 가족이나 본인이나 절망 그 자체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그 절망에 사로잡혀서 절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그들이 절망의 몸속에서 탄식하며 외친다고 하죠.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만 잠고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저도 만약에 지금 이 허리 부분 이런 부분이 없고 걷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렇다면 더 막 기쁘고 감사하겠죠. 근데 예, 하나님께 의지하는 부분 아마 지금보다 작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될 수도 없는 상황이 딱 되다 보니까 정말 바라보는 곳은 한 곳, 천국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밖에 제가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에 이런 평강을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들고 공고하게 가지만 아직은 정말 힘들고요. 어제도 뭐 온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아니 왜 그렇게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세탁 그 물세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희 세탁기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세탁세제가 다 돼서 그걸 사는데 예, 커다란 세탁세제를 사니까 가격이 엄청 싸가지고 그걸 사서 작은 벽에다 따르는데 정말 보통 장난이 아니죠. 네, 뭐 3회는 자고 있고 오기는 했고 뚜껑을 여는데도 한 20분이 걸리고 처음에는 포기를 했다가 또 조금 나중에 가만히 들이다 보니까 가장자리 플라스틱을 뜯어내야 되더라고요. 그걸 뜯어내고 잡아 돌리는데도 뭐 꼼짝도 안 해. 그걸 포기를 못하고 자리에 왔다가 또 쫓아가가지고 또 한번 돌려봤다가 애가 일어나길 기다리니 뭐 일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저 가운데다 뻘로통을 탁 놓고 몇 시간을 그걸 지어다보고 해보다가 그냥 포기했다 해보다 포기했다 세 번 네 번을 하다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작은 데다 하나를 딱 따라놔야 마음 직성이 풀리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밑에다 커다란 대야를 대고 쏟아지면 그리 쏟아져라 그러면 거꾸로 쏟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예, 가득은 못 담고 한 7분 정도를 담아가지고 어쨌든 완성을 해서 밀어넣고 그저 다 밀어넣고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나름은 요즘에 열심히 정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생각한 게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건져내시고 안아주시겠죠.
예, 한센병이라는 죽음의 병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남은 장군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네요. 예,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얼마나 대단한 소식이었을까요? 그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여자아이. 그 소녀는 그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었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2, 3절이죠. 전에 아담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종이에요.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예, 정말 예, 우리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만 가면 무조건 고칠 텐데 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아이가 말하죠. 이렇게 했을 때 부인은 너무나 기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너무 마음에 소망이 생겼겠죠. 남편에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대요. 아유, 기가 막힌 소식 아니에요. 왜 안 가겠어요? 한 달이면 달려가죠.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예, 전해야 하죠. 희망의 메시지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 아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예, 그 찬양을 하면서 참 기뻤어요. 될 수 있으면 내 자녀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을 계속 증거하고 전하면 그게 돌아서 나한테 온다라는 거. 누구에게인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은 배가가 돼서 나한테 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절망에 처한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그 말 듣고 너무 흥분하고 기뻐서 왕에게 달려가서 말하죠. 왕이시여, 저희 집에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아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내 집사람을 몸쪽으로 섬기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너무나 기뻐하죠. 빨리 가서 이스라엘 가서 병고침을 받으러 갖고 와라. 왜냐면 그 나라에도 이 장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 와서 빨리 가서 고쳐라. 4, 5절이죠. 나아만이 들어가 그 주인께 아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그때는 이 옷이 돈이에요. 돈. 옷을 그냥 우리 지금 이렇게 막 함부로 쉽게 사 입을 수 없는 때였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희망 메시지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죠. 내가 이제 고침받을 수 있겠다. 고침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례를 하겠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겨요? 들을 때 생깁니다.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예, 예배를 안 하면 배가 안 고파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야 배가 고파진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삶에 예, 절망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겠죠.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절망적인 얘기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것을 신경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한 사람이 하는 약한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말하는 악한 말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되게 무익하죠. 긍정의 메시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메시지만 듣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와야 한다. 세상에 가져다주는 온갖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는 일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드디어 이루어지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나만 장군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병을 고친 다음에 줄 선물까지 잔뜩
가지고 가죠. 자기가 병 고침 받는 것을 믿었기에 많은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방 사람이 나만 장군은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었어요. 보면은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을 고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이거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치러 전쟁하러 온 것이다. 혼자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 6-7절에 예, 옷을 막 찢고 난리가 나죠.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한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믿음 하나도 없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병 고치시는 분인 건 알아요. 근데 내가 병 고치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옷을 찢어가면서 이거 나한테 시비 걸고 나랑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짓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왕이 신하들의 그런 말을 한 이 소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려와요.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내게 보냈어서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나만 장군이 도착을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인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직접 나와야 할 건데 안 나오죠.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 장군의 엘리사 집에 도착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예 맞아드릴 것 같은데 예, 여기 침대에 누우십시오.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이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리고 거룩한 자신의 황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하인에게 삐죽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격분합니다.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시기도 착각하고 방법도 착각하고 예,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나 아무것도 안 일어났네. 예, 어디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아지를 큰 나라의 군대 장관 예, 이 높은 사람이 왔으면 나와서 예, 정중하게 맞아들여야 할 것이 아닌가. 절을 하고 온갖 격식과 예식을 차려 병을 고쳐준 게 당연한데 콧대기도 안 비치고 그죠? 예, 사환이 나와가지고 7번 씻으세요. 격분해서 말하죠.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이 바로만한 것이 이런 알량한 자존심 뭐예요 이거. 우리가 딱 보니 사단이죠. 사단이 이렇게 침입을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누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천사도 악마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예 여기 이 땅 안에 내 안에 존재하는 것 같다.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 같다. 제가 어디서 이 얘기를 듣고 맞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서 가끔 가다 천사가 일어납니다. 그 악마가 막 부추기기도 하죠. 격분하고 속상할 때는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자존이 막 일어나죠.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 내가 누군데 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것이 스스로의 문제 속에 가도 놓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존심이 강해서 강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교회 와서 시험에 드는 사람은 100% 내가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함부로 대. 이게 문제예요. 나를 무시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니까지 게 뭘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기 서 있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스스로 시험에 들고 스스로 문제에 갇히게 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교만한 사람은 쓰시질 않습니다. 일 안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교만, 내 자신이라는 것. 내 속에 나만이
예, 나만이 된 거죠. 예, 교만이 들어와서 내가 아니 모든 문제가 내 속에서 생겨나고 그 속에서 매물돌아요.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무시당했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죠. 예, 성질 내고 속상해하지 말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되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번 사건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마음이 찔끔 찔리는데요. 막 화를 내, 속상해. 막.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이런 선한 뜻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가 그게 잘못된 거야 하면서 내가 혈기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는 거 아니죠. 개인적인 감성이 앞서는 거 아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혈기 내고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오해하고 누가 사람을 핀잔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누가 왜곡해서 말해놓고 나서 그 본인이 지금 당신 그렇게 혈기를 내?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네가 자세가 올바른 게 아니잖아 하고 야단을 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 결국은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제3자인 얘기로 아이 그때 좀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랬으면 그건 받아들이죠. 생각을 하다 그래 나도 좀 심하긴 했지만 그렇게 나를 계속해가지고 건드려서 결국은 혈기를 나게 만들어 놓고 너 왜 그렇게 혈기를 내? 그렇게 하면 네가 천국을 네가 이룰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화가 나냐는 거죠. 남한 장관이 훌륭한 부하를 둔 거예요. 예, 보통 그 정도 되면 아첨꾼들이 아무리 돌아가죠. 저놈 끌어내다가 엘리사 끌어내다가 죽여버리고 우리 갑시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건데 어떻게 대국의 군대장관이 가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붙잡아서 주저리고 팰까요? 예, 그렇게 충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예, 뭐 그거 어렵습니까? 가가지고 뭐 한번 담궈보죠. 여기까지 왔는데 예, 본인이 지금 나를 환세병에 걸려 병고침을 받으러 찾아왔는데 격분해서 화를 내서 돌아가야 봐야 결국은 낭패죠. 충성된 신하죠.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한번 가서 해보시죠. 예, 저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서 물에 한번 씻어보십시오. 뭐 어렵겠습니까? 13절이죠.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네요. 높이는 말이겠죠. 지금 이게 해석이니까 그렇고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해가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가서 씻으라는데 그 뭐 모시겠습니까? 뭐 대단한 뭐를 하라고 그래도 우리가 했을 판인데 종들의 말을 듣고 또 이 남한 장군도 마음은 그랬지만 혈기 불끈 났지만 어쩔 거야. 응?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고쳐지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죠. 5장 14절입니다. 나만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까지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한 두세 번 담그면 뭐 조금 뭐가 좀 보여야 하는데 안 보였죠? 아시죠? 6번까지도 말참해서 어디가 나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7번 하고 올라오니까 하얗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끝까지! 될 때까지 열심히 아 뭐야 징조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 좀 나으려면 조금쯤 좀 뭐가 좀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되기는 뭘 돼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고비가 있다. 유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옷을 벗으면 갈라지고 피고름이 나고 썩어진 그 몸을 부하들이 다 봐야 해요. 그죠? 예,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죽음을 앞둔 환자 뭐가 다르겠어요.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물속에 7번 순종이죠. 들어갔다 나올 때 그가 병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마지막까지 그때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는가. 그저 그 몸이 오죽이나 생겼겠어요. 아무도 못 봤던 그런 몸인데 다들 보고 있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갈라지고 피고름이 나고 썩어가는 그 몸을 6번이나 보여야 했다라는 것. 마지막 7번째 들어가다 나오니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 성찬 때 성찬 받으려고 고린도전서 10장을 그냥 보통 11장을 떠가지고 거기를 읽는 딱 10장에서 걸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하셨던 말씀이 문득 가슴에 오더라고요. 아, 맞다. 세상은 이렇게 주님도 우리에게 너 십자가를 치고 내 뒤를 따르라 했지 너 빈 몸으로 나를 따라만 와 라고 안 하셨어. 그러다보면 우리 짐들은 각자의 나름으로의 분량으로 모습은 다르지만 무게는 다르지만 색깔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다 있는 것. 그 대신에 어디를 따라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예, 너희들이 나를 온전하게 따르지 아니하면 너는 그 속에서 절대로 헤어남을 받지 못할 거니 나를 꼭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그 깨달음이 성령의 말씀이시죠. 불꽃 제게 오더라고요. 일곱 번 죽어야 사람이 되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시험 들고 섭섭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죽은 사람은 섭섭할 것도 상처받을 것도 없고 시험에 들 것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섭섭하고 살아있으니까 상처받고 살아있으니까 분노하고 살아있으니까 미워하고 다투고 그 삶 속에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것. 어떤 사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 이거 우리가 물질이 부족할 때 어때? 아유 그거 참 많은 거 내가 쓰지도 않는데 이것만 좀 편안하게 해결이 되면 걱정이 없을 건데인데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게 이런 부분에 부족이 있을 때는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 외의 것들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제가 여기 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영적 한 샘병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주님의 믿음,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 병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마 어디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절대 생각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믿음은 뭐예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늘 듣는 얘기인데 그렇더라도 제가 아까 어느 순간 문득 그 마음에 불뚝 일어났듯이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순간 보여주실 때 영적인 영안이 아주 그 뭐랄까 민감하게 깨어있어야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고 오 그렇구나 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네 지금은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런 것도 깨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평생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센병 환자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귀한 삶을 감당한 두 간호사님이 계시네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한 그들을 섬겨라 이런 마음이 왔다고 그러죠. 1966년부터 2005년까지 39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도왔던 간호사 폴란드인 마가렛과 독일인 마리안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렛 그 피사렉은 1935년 폴란드에서 기독교 가정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폴란드의 큰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였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소련이 폴란드를 점령하자 가족은 오스트리아로 이주를 했다고 그러죠. 그녀는 내 일생 바쳐 불쌍하고 소외되고 병들어 버림받는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마리안느 슈테거는 1934년 오스트리아에서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한 분은 이 가족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침공을 피해서 마을을 떠나 피난을 갑니다. 1947년 한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 두 사람이 언제 만났느냐 하면 마가렛 아버지 병원에서 마가렛이 임시 직원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었을 때 마리안느가 간호사 일을 보조하기 위해 병원에서 둘이 만났어요. 서로 신앙이 깊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기를 결심했던 그 모습의 공통점을 가지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리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1952년 인스부르크 간호학교에 같이 들어가서 간호학을 공부하는 동안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요. 1952년이면은 예, 제가 태어난 해네요.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도 몰랐는데 몰랐겠죠. 저지구 저쪽 끝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병중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지원해서 한국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경상북도 외관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서 간호사들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두 사람이 그 요청에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거죠. 두 사람 다 지원했는데 마리안나는 체력의 문제가 있어서 허락을 받지 못하고 마가렛이 먼저 들어와 1959년부터 경상북도 외관과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한센인 정착점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마리안나는 그 후에 다시 소록도의 한센인 정착촌으로 지원해 들어와서 1962년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들어왔어요. 몇 년 뒤에. 59년이고 62년이니까. 그래서 1966년부터 국립소록도 병원의 간호사로 이 두 분이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평생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 한국에 있는 그 소록도라는 섬에 와서 평생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사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러죠. 6.25 후에 한국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그 당시 6.25 후에 우리나라 1인 국민 소득이 57달러였다고 하죠. 지금은 35,000불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때는 제대로 병이 걸려도 약도 없고 의사도 없었을 때죠. 근데 이제 끝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 마가렛과 마리안느가 온 거죠. 마가렛과 마리안느가 그곳에 온 이유는 세상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죠. 그들이 왔을 때 대한민국은 정말 정말 절망스러운 장소였고 한센병 환자들을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지나가다가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예수 그들은 숨어 지내야 했죠.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문둥이라고 하면 저주하고 멸시했죠. 제가 어린 날 기억이 나요. 그런 얘기하면은 막 도망다녔죠. 아이들도. 그리고 눈썹이 없대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부에서 마련한 소록도를 하나둘 건너가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소록도에 1962년에 한센병 환자들이 6,000명이 모여서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마리안나와 마가렛은 이곳에 와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면서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면서 틈틈이 오스트리아에서 의약품을 부착해 의약품이 오게 해서 그 의약품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옷이나 담요나 이런 것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들을 사람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한 거죠. 이들이 맨손으로 한센병 환자의 피오름을 짜내고 약을 발라주고 처참한 상태의 몸을 정성껏 돌봐주었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도 외면하는데 저 같으면 절대로 못해요. 이런 일은. 물론 각각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찾아온 그 두 여인이었죠. 한국 사람조차 자기들을 보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를 생각하고 혐오하고 돌을 던지고 그래서 공포에 살던 그들이었는데 이도 간호사의 사랑의 손길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그죠? 그들은 누구길래 우리 한국 사람들조차 고개를 돌려버린 버림받은 우리를 와서 돌보고 있는가. 이두 간호사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병원에 갔고 밤 9시나 10시까지 하루에 16시간, 17시간을 환자를 돌봤다고 합니다. 70이 넘은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본인들이 기력이 쇠해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대요. 둘이 의논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있다가는 오히려 한센병 환자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돌봐야 되니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상의를 했대요. 그래서 2005년에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갑니다. 편지 한 장을 써놓고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소록도에서 평생 환자를 돌보느라 노후 준비조차 하지 못한 그들은 오스트리아 정부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틈틈이 주변 노인들을 또한 돌봤다고 하네요. 2023년 9월 29일 작년이죠. 마가렛 피사렉이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죽으면서 자기 시신조차도 오스트리아 의과대학에 기부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고 헌신했다고 합니다. 시체를 해부해서 의학발전에 도움을 얻으려고 시신을 기증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서 감사패를 국민훈장, 모란장, 국민포장 등 예, 그런 것들을 수여했다고 해요. 이들은 이상 받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한 것인데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고 일하는 동안 기쁘게 우리는 다 그 감사를 돌려받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봉사하고 삶을 산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처음의 마음 그대로 평생을 살아온 게 우리에게 기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섬김이죠. 이두 간호사의 아름다운 섬김이 소록도를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거나 듣게 되면 참 너무 부끄럽죠. 이 두 분을 통해서 소록되어 있는 한센병 환자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도 찬송을 부르면서 이두 간호사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들은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한국 사람조차 고개 돌리고 버린 자들을 이영말리 먼 곳에서 와서 평생 사랑으로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런 섬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죠. 예수의 사랑입니다. 한 번뿐 인생을 살다 가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흔적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인지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